예, 두 번째 주제로 경주 씨가 제2금장교, 금장교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이쪽 편에 교통체증도 해소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2금장교 뭐 정치인들도 공약으로 많이 준영희 시장도 공약을 했고 지금 그래서 어디 놓을 것이냐 이게 좀 관심이 왔었는데 최근에 경주 씨가 그 위치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라기보다는 시위에 보고를 했죠. 네네. 어딥니까? 원래 3개월 전이죠. 이제 지난 6월 달에만 하더라도 경주시에서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있는 금장도에서 한 800m, 900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대표하자 그러면 이제 KCC, 아니죠. 형상을 철교. 네, 형상을 철교에서 지나가지고 그 유림초등학교죠. 유림초등학교 있고 뒤에 이제 항성동 이편한 세상이 있는 그 삼거리.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형상강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겠다고 이제. 예, 유림로 쪽지죠. 네, 그쪽 도로.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유림교였죠. 그렇죠. 예, 예. 같은 유림교에서. 근데 뭐,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첫 번째가, 금장교랑 너무 가깝다고, 불과 1km도 안 떨어진 데다가 이걸 짓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차량이 그쪽으로 이제 모일 테니까, 공동화 현상 때문에, 이거 뭐, 안 지는 것만 못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그 유림 초등학교, 그러니까 항동 이편한 세상에서 이제 그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는 어차피 저속도로가 이제 사거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니까 저속도로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금장으로 넘어가서 아 뭐 신한 아파트나 아마 삼성 아파트 아마 쯤에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 철교 쪽에 네네네. 예, 그 앞으로 지나는 도로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연결되면 이제 거기에 저속도로가 생겨야 되는데 경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저속도로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쪽짜리 다리가 아니라 논란이 계속 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주시에서 아마 급하게 뭐 급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입력을 해서 이제 검토를 해서 거기가 아닌 거기서 또 한 2km 정도 더 이제 포항 쪽으로 예. 이제 기존 검토했던 일안에서 1.2km 하류 금장 다리에서 보면 2.1km 하류. 우리 시민들 솔직히 말씀드리자 그러면 그 현진 호빌 예. 이 들어가는 그 진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거리죠, 강변도. 예. 거기에다가 이제 다리를 놔서 사거리로 만들겠다. 건너편 나온역.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이제 접속도로, 이제 강 건너편, 이제 금장 쪽에 접속도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접속도로 이제 지금 뭐 도로가 있고 또 거기 보면 이제 나원역 쪽이 이제 어차피 뭐 2022년? 21년 말? 네, 21년 말. 2022년 초까지는 거기가 이제 폐철도가 된다고 하니 나중에 차후에 거기에 이제 뭐 땅 매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또 향후 또 접속도를 추가로 만들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보니까 경주시에서 아마 이게 가장 최적지라고. 포기하고 이제 그 지금 형곡 쪽에서 강화로 가는 안현 그 지방도로 네네. 거기하고도 연결하기가 쉽다. 맞습니다. 이런 논리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불과 한 달 만에 일안에서 이른바 사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일안 낼 때는 도대체 무슨 공부를 했냐. 제가 이 기사를 읽은 다음에 가장 많은 분들이 그 점책을 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일안을 하면서 이안 사망이 배제된 이유가 형상강 하상의 1급 철새 도래지다. 그런 얘기 있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 환경,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이걸 절대로 막 해줄 거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그분이 또 되는 것처럼, 힐을 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경영신경을 그러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처음에 이런 발표할 때처럼 과연 그 부분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철수 오로지, 도래지, 네. 뭐 이래서 환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시 어렵다 그랬었거든요. 6월 5일 전체 우리 만날 때. 근데 그분에서 저 취재를 했었는데 경주시 입장은 그래요. 뭐 1안을 하든 2안 하든 3안 하든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지금 뭐 1안보다 3안이 더 환경영향평가가 더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게 기존 금장교에서 2,000km나 하류에 했을 때 그러면 지금 금장교에 이렇게 사실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체증이 생기는데 그만큼 2km를 내려가서 돌아가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또, 부족에서 나오는 분들이, 형곡 프로젝트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우회해서 갈 분들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당초 기대했던 금장교의 교통부단 효과가 있겠느냐. 경주시 스스로도 보면, 이, 제 1안의 경우에, 아까 하루금이도 지점의 경우에는, 그 교통체증 효과가 특징적이 편중된다. 금장 쪽에만 도움이 되고, 나머지는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상한은, 금장 쪽에 그 용담로의 교통체증 분산 효과는 보통이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이야기가 뭐 하면 용암, 충북 쪽으로, 안강 쪽으로 확장성, 지역 균형화 측면에서 이 상황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 근데 그 말도 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우선에 지금 상황으로 결정된 그 위치를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금장 쪽에는 거기에는 뭐 주거밀집 지역이 이제 바로 인근에 뭐 몇백 미터 안에 뭐 주거밀집 지역이 아니니까 그걸 말씀 없지만
그 지금 현재 저기 강변도로에서 진입하는 그 구간에 놓고 보면 첫 번째 현진해법이 1, 2차가 1000세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떨어져 바로 옆에 근접한 휴포레가 또 1600세대 또 거기서 또 인접한 KCC가 또 한 400세대 그러면 그거 합하면 되려 뭐 얼마죠? 뭐 지금 제가 갑자기 더하기가 안 돼. 한 3000세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3000세대만 해도 인구가 상당한데 거기에 바로 이제 단위가 연결돼서 이제 근장에 연결된다 그러면 분명히 교통, 교통 분산 효과도 크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거기로 넘어가서 또 지금 그 이제 프루조 1, 2차 거기도 이제 뭐 2500세대, 200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2600세대. 네. 그럼 거기도 2600세대가 과연 올 때 계속 지금까지는 근장, 이제 근장조 제1근장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1근장조만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이게 분산과 2km나 떨어진 곳에 다리를 놓은 분산과가 있겠냐는 건데 만약에 그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홈플러스라고 치면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프루조 사는 분이 홈플러스 간다 그러면 금장교 가는 것보다는 지금 생길 그 2km 전반 생길 거기로 가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럼 분산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포함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를 이용할 거고 무조건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900m 앞에다가 다리를 놓은다 그러면 이게 더 분산과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저속도로를 만들더라도 결국에는 도로는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연결도로가. 그건 그냥 우리가 왜 흔히 왜 고속도로 같은 거 타다 보면 지금 우리 경주에서 대구 가는 고속도로도 보면 중간중간에 터널들이 가다가 애초에 2차선으로 만든 터널이다 보니까 터널 있다가 갑자기 길이 갈라지면 터널이 더 생기잖아요. 다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제 그냥 경주 터널도 그냥 금장조를 확장하는 제2 금장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지금 6월 달에 발표했던 이란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나마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게 좀 제대로 찾아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예,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느 것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제1항으로 확장했을 때 당시에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최초 결정 자체가 굉장히 조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치, 저는 봤던 거죠. 네. 제부터 전에 전임 시장님이 어느 정도 그때 아웃라인 잡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리방도 시장님이네. 네. 그냥 이런 제2금장교 사업이 뭐 갑자기 뭐 하나 아 그렇죠 이런데 이런 거 전 시장 때 했으니까 그분은 요즘 잘 계시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뭐 지금 뭐 저기 거의 어디죠 동방에서 잘 계시죠 아 동방불패입니까 네 그 처음 키우던 그 개가 뭐 죽었다던데 그런 나도 네, 예 제2금장교 어쨌든 뭐 잘 검토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 수도 잘하고 해서 튼튼하게 부시공사님 말고 선수대교 멘치로 잘 지어서 동부산 효과도 있고 즉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를 하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 마치고 마지막 주제 어제 그 경기자선기사가 이 경북지역의 시의회들이 지방의회들이 해외 영수비용 반납을 지금 막 하고 있다고 기억했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오늘 의원님들하고 이거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뭐 의원님 입장이 왜 무리만 받고 그래 뭐 이런 말씀인데 다른 데서 반납하니까 어떻게 네, 왜냐면 이제 그 23개 시군 의회가 있어요 경북에만 그렇죠 근데 현재 지금 총 6곳의 의회에서 이제 반납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예산 자체 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목했었던 예천군 의회도 예천군 의회가 가장 먼저 이제 반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예천군 의회 발표하니까 준준히 뭐 문경 뭐 영덕 그 다음에 영준 아예 그냥 평소를 환성 자체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예. 2019년 예산에 그랬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장 최근에 한 거는 요 언제였죠? 이번 아마 지난해 경산시의회가 이제 예. 아예 예산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반납하겠다고 이번 그러니까 열릴 추경에 이걸 반납하겠다고 원래 저 유럽 쪽으로 가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유럽에 어디 뭐 가시려고 했는데 요게 좀 많이 인당 350만 원이 정도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이걸 반납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그러면 경주시의회는 뭐하냐 여론이 온 거죠. 왜 근데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없었냐면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6곳의 의회는 경주시의회보다 규모가 작은 게 경주보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 10명 미만이거나 뭐 10명 초반인데 경주시의회가 그 23개 시의회 중에서는 시군의회 중에서 아마 인원을 치면 세 번째예요. 포항이 이제 32분이 계시니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미가 23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경주시의회가 23분이다 보니까 이게 세 번째인데, 그러면 요 세 군데 의회가 뭔가 좀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뭔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인원수를 먹고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보다 인원이 더 못한 작은 시군 의회들이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큰 형님인 1, 2, 3등 형님들은 뭐 하시냐. 아, 굉장히 세지. 네. 그러다 보니까 쓰게 된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제 제 담당이 이제 경남당이다 보니까, 네. 뭐 제가 포항 담당이라면 포항시를 깎겠죠. 근데 이제 경남 기자다 보니까. 같이까지 그러네. 아, 그럼 이제 또 포항 기자. 네, 포항 담당 기자가 또 이제 또 성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되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 시의회에서 해외 연수가 한 거 무조건 나쁘게 봐야 되냐. 대관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예, 저도 뭐 같은 입장입니다. 아니, 분명히 뭐 의원들이 해외 가서, 예를 들면 뭐, 제가 좀 일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경주에서 예를 들면 그 뉴질랜드에서 하는 스포츠 중에 무지라는 스포츠가 있어요. 언덕길에서 그냥 무동력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건데,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통영에서 이걸 도입했고, 그 다음에 양산에도 도입하면서 이게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어요. 뭐 제가 좀 재미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게 상당한 지자체에게 수입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좀 뭐 연구하고 싶다, 벤치마킹하고 싶다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뉴질랜드에 무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산 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걸 꼭 가서 봐야 돼요? 이 유튜브 시대에? 아니 근데 이제 가서 좀 더 뭐 그 현대에서 왜냐면 그 뉴질랜드 사전 준비가 잘 됐을 때. 네,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 가면 무지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뉴질랜드 갔다 오셨구나. 네, 그래서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금 경주시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신교통수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트램을 되겠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가능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트램이 또 잘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까운 데는 일본에 나가사키 가면 다 트램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호주 멜버른 가면 멜버른은 모든 교통수단 그 도심의 교통수단이 트램이에요. 그러면 직접 시민들이 거기 가셔가지고 직접 본인들이 체험도 하고 그 정비탄 가서 어떻게 쓰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조종사들은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또 이게 전기로 가는 건지 시비로 가는 건지 그 다음에 이건 비용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의 의원님들이 예년 갔다 온 그 일정표를 보면 우리가 흔히 뭐 홈쇼핑에서 파는 그 패키지 여행 그 상품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어디 다 놀러 가시는 것밖에 없고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한인회 뭐 만찬회 무슨 시 방문 네, 그 다음에 뭐 시의 무슨 아니 뭐 농업정책과장 뭐 간담회 뭐 요 한 두 건 말고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불키고 상심질을 키우고 막 이게 비판하는 거죠. 사실은 뭐 다른 해외 연수 우리 언론재단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들 가보면 사전 준비만 잘하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해외 연수에 대비해서 국내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것들을 공부도 하고 해서 또 충분히 사전 준비하고 가면 그 목적의 말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처럼 뭐 상임위원회별로 단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물론 비용 절감 차원이겠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좀 재밌는 분야들끼리 한 4, 5명씩 뭐 이렇게 계획만 잘 짠다면 이런 식의 또 해외 연수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거 아니냐. 올해 초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걸 계획을 했었어요. 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가 의원님들 가는데 한국 직원이 너무 많이 가요. 맞습니다. 지원 인력들이 거의 두 명 걸로. 네네. 이게 무슨 가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들을 좀 지양을 하고 그리고 공원들 가는 비용은 뭐 신세금 아닙니까? 아니 뭐 근데 최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그 의원님들 그 보좌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또 그렇게 또 보상 받으셔야죠. 그게 무슨 그게 보상이 아니고 고생들이라는 게 고생들이 안 간다니까. 하여튼 뭐 올해 하여튼 경주시 의원들 같은 연수비도 한 19%가 올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4.8%를 올렸어요. 원래는 25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18.8%에서 297만 원 만들었고 공교롭게도 1인당?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올려갖고 예산에 편성하자마자 이제 그 올해 1월 달에 예천군의회 파트 하면서 이제 욕을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사태가 났는데도 경주시에는 올해는 거의 20% 가까이 그 해외 연수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논란이 있는 거죠. 네. 예. 주간 취재 뒷담화 오늘 새국지 김정희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바쁜데 주말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별로 안 바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김양희 기자와 함께하는 주간 취재 땅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아,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경주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 동국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 총장이 누가 되냐가 되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관심사죠? 뭐 여기 지역사회 분들은 많이 관심사죠. 아닌가요? 어쨌든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9월 19일 날 전해드린 주간 취재 뒷담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예. 네. 너무 길게 하셨는데요.